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해서 한 명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피해 확인서만 있으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에 피해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랐는데 KT의 대응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기동 취재 정윤식 기자입니다. KT의 휴대전화 가입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최근 두 차례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KT가 주민번호 같은 중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며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피해 확인서가 있으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2012년 7월 29일에 고객님 정보가 유출되신 것 같으세요. 휴대폰 번호, 고객명, 고객번호, 주민번호 이렇게 유출이 되신 상태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문서로는 확인해 줄수 없다고 말합니다. 문서 제공이나 아니면 확인증 같은 거를 끊을 수 있나요? 확인서 같은 거는 따로 지금 발급이나 이런 거는 되지 않으시는 상태세요. 비난 여론이 들끓던 2012년, 홈페이지에 피해 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대처입니다. 막대한 보상금을 우려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법성에 충분히 근접한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KT는 올해 3월 개인정보 유출 때도 피해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조회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KT는 SBS가 취재에 나서자 2012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